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다이소에서 산 물건, 음식을 소개해볼 건데요. 한번 소개하러 가볼까요? 고고씨, 구독해주세요. 빵빵! 우선 음식부터. 짜잔! 이거는 영어로 적혀있어서 모르겠고요. 일단은 뜯어볼게요. 이거는 망고인가? 아, 치즈인데. 아, 제가 싫어하는 맛이군요. 제가 싫어하는 치즈 한번 보고 올게요. 맛이 없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먹으려고 할게요. 이거는 맞은 제가 싫어하는 맛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망고인가요? 망고일 거예요? 망고죠?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없으면 또 아까처럼 좀 남길게요. 근데 아까는 그게 치즈 맛이 아니었는데. 이게 치즈 맛인데요? 근데 저거보다는 맛있네요. 일단은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맛은 아니라 갓생 초코바인데요. 초코바는 제가 좋아하는 맛일 텐데 한번 먹어볼게요. 행운만땅. 행운만땅이 무슨 뜻이죠? 아이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와, 짜잔. 한번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짜붕짜붕. 근데 이거는 쭉 두둥하거든요. 이게 봐봐요. 응원 싫어요. Nope. 아쉽게도 그것도 제가 좀 싫어하는 맛이네요. 근데 지금까지 이게 제일 맛있어요. 갓생 초코바가 제일 맛있습니다. 이번은 짜잔, 오징어 소면인데요. 아시다시피 오징어입니다. 이거는 100개 있을까요? 몇 개 있을까요? 이거 좋아하신 분들은 한번 이거 사서 태워서 한번 네, 말해주세요.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네요. 한 개만 먹고. 오징어가 지금까지 제일 맛있습니다. 망고다 이거, 망고다.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을지 궁금합니다. 짜잔. 망고 맛이랑 과자랑 안 어울리네요. No. 네? 이것도 안 맛있네요. 그 다음은 또 오징어! 근데 이거는 매운 건가 봐요. 한번 먹어볼게요. 짧은 거. 혀 달자마자 매운데요? 매워. 맛있는데 맛있어요. 오징어 소면 순한 맛, 오징어 소면 매운맛 둘 다 동점. 너무 맛있습니다. 그 다음은 커스 초코그림 샌드위치 쿠키. 너무 매우니까 빨리 뜯어볼게요. 아, 주스 좀 차지. 에이, 주스 좀 차지요. 매워. 여기 너무 매워서 짜잔, 복숭아 뭐 이름입니다. 아이스티, 복숭아 아이스티. 너무 매워서 일단 먹어볼게요. 아주 맛있습니다. 와우. 먹어볼게요. 이것도 두 개씩 써야겠다. 딱 제가 싫어하는 맛입니다. 짜잔. 우와, 맛없어. 아까 먹었던 허쉬 초코크림 샌드위치 쿠키야. 너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복숭아 아이스티가 도와줬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는. 이것도 초코다! 근데 초코는 좋아하는데 이렇게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아까 허쉬 초코크림 샌드위치 쿠키랑 갓생 초코바 그런 느낌 싫어하거든요? 바삭바삭한 그런 거 좋아해요. 폭신폭신한 거랑 그런 거 싫어해요. 이거를 먹어볼게요. 또 제가 아시다시피 싫어하는 맛. 네. 안녕. 마지막
제가 진짜 좋아하는 짜잔. 이거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좋아해요. 아 진짜 제가 좋아하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겁니다. 짜잔. 얼굴이 안 맞네.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지금까지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지만 조금 싸가 먹을게요. 이제는 묽은 베리인데 아 너무 보여주기 아까워요. 짜잔 미니 수납 박스. 아 여기 다이소에 이런 수납 박스가 엄청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게 제일 좋았습니다. 이게 핑크색도 있었는데 저는 노란색이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담을 수 있고요. 이렇게 두 박스가 있어요. 이렇게 담을 수 있어요. 알았죠? 그 다음은 짜잔! 이거는 미니미 마이멜로디 네일 데코 스티커예요. 아, 너무 귀엽고요. 왜 이걸 샀냐면요. 첫 번째 이유는 이게 마이멜로디밖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멜로디를 샀고요. 그리고 너무 예쁘고 체리도 예쁘고 딸기도 예쁘고. 근데 솔직히 마이멜로디 저 별로 싫어요. 좀 못생겼어요. 짜잔. 이거를 아까 샀던 수납박스에 넣어줄게요. 1층에 1층이라 해야 되나? 1층에 넣어줄게요. 짜잔. 강아지 캐릭터, 동물 캐릭터 쪽집게 입니다. 아, 고양이랑 강아지가 있는데 그 고양이는요 색깔이 또 안 어울려서 저는 그냥 이걸로 샀습니다. 뭐 강아지도 살짝 귀엽고. 아 귀여워. 여기 이거를 빼고 쓰레기라고 쳐요. 아 쓰레기죠. 이렇게 쪽집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짜잔! 풀테이프예요! 제가 어제 풀테이프를 다 써가지고 풀테이프가 만들길 때 없으면 안 되거든요. 또 그 테이프 돌돌 말아가지고 집에 다시 떨어지고 옛날에 풀테이프가 없어가지고 저한테 맨날 테이프를 돌돌 말아줬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져서 노는데 계속 그게 방해돼가지고 자꾸 테이프 막 통째로 들고 와서 이렇게 계속 떨어질 때 계속 이렇게 하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풀테이프는요 이렇게 찍 하면 별로 안 떨어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풀테이프가 제일 좋아서 맨날 삽니다. 어떤 친구가 이거를 들고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샀습니다. 네 뜯어볼게요. 하이야! 풀테이프 짜잔. 오 아주 영롱영롱하구만요. 그 다음 따따따드다. 아, 이건 마지막이 아니지만 따따따드다. 따! 마일드 컬러 형광펜 3색. 3색이 있습니다. 이거는 빨강색이랑 노란색이랑 초록색 있어요. 아, 노랑이야? 연두색. 다들 잘 나옵니다 이렇게. 짜잔! 대망의 마지막 가방! 가방입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모자 되겠는데? 아니, 너무 보들보들하고요. 너무 예뻐요. 이제 닫아줄게요. 오늘은 다이소에서 산 물건들과 음식을 소개해봤는데요. 이건요 다이소에서 산 게 아니고요 뭐 카페에서 샀고요. 오늘은 다이소에서 산 거랑 카페에서 산 음식과 물건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안녕.